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사람들, 집사 빌립의 복음,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확한 극우적인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열정은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인의 피로 물들일 작정이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사울의 광기 번뜩이는 칼날을 피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의 도시들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비택된 빌립 집사도 역시 사마리아로 도피하여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제자 빌립과 이름이 동일한 동명이인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표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빌립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빌립은 맹활약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표적은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주의 표적을 행하자 남녀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마지막 표적으로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이미 그곳에는 그리스도 버금가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인데 마술은 악마적인 기술과 속임수로 최면수를 걸거나 점을 치기도 했고 발람의 술수와 애굽 마술사들의 마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역시 마술사인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며 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쳤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이교도들은 과학이나 예술을 통해 인류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죄인의 타락상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모든 우주와 천지를 인간의 운명을 가름하는 점술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점술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득을 취하는데 그 점술의 주체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우주와 학문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몬도 역시 철학이나 천문학 등그 당시 헬라적 지식을 통해 점을 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모두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 즉 메시아 그리스도급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최면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엑스타시,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고 전생을 드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매스컴에서 최면술을 통해 사람의 과거와 미래의 환각에 빠지게 하고 전생 타령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술에 사람들은 놀라며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겨서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은사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최면술로 사람들을 넘어뜨려 입신이나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마귀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시몬은 사마리아의 가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보다 빌립 집사를 더 환호하며 따랐고 믿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세례를 빌립에게서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이 자기보다 한수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몬과 사마리아인들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병고침과 귀신 쫓음을 보고 매우 신기해하며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 집사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듭남을 체험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 즉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고 거룩함을 사려는 마술사 시몬. 시몬은 베드로가 안수기도 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새로운 능력이라고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돈으로 바꾸려는 시몬의 악심에 베드로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시몬에게 내가 돈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저주를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인기를 얻고 재물과 명성을 얻는 것으로 바꾸는 자는 시몬과 같이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성공과 인기 혹은 명성으로 비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 여기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보니 주의 천사는 성령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팔레스틴 지역과 이집트의 경계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아마도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접경 지역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는 누구일까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왕국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구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구스 네시 이렇게 부릅니다. 네시는 보통 왕의 아내들을 시종드는 거세한 남자 관리인데 왕실 관원으로서 그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 그 당시 여왕 간다게의 네실 관원이었는데 간다게는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에티오피아에서 왕을 간다게라고 불렀고 특히 여자가 간다게가 되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네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시는 간다게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관원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네시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이나 혹은 혼혈이었을 것입니다. 이 네시의 유대교에 대한 신앙심은 대단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500km의 먼 길을 더위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왕래했던 것입니다. 여왕 간다게는 AD 25년에서 41년 사이에 통치한 아만티 테레를 가리키며 그녀의 피라믹과 무덤이 메로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에 매우 신실한 구스네시를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빌립을 강권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집트의 국경인 광야를 향해 100km 이상 떨어진 막막한 사막으로 정신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어디엔가 수레를 타고 막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가려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지체함이 없이 간다게가 하사한 화려한 수레에 바짝 붙어서 빌립은 내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즉시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는 빌립더러 마차에 올라오라고 청했는데 이 말은 갈망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시는 빌립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속에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의 순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갈급함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을 만나고 그 열망이 급격히 타오르고 그래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앉을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마차에 올라앉아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이 글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며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 구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 전반적인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성령 충만함과 감격이 넘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할례나 혹은 세례를 받았고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역시 세례를 받았는데 구스네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행하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셨고 구스네시는 오직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기쁨 속에서 그 먼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었을 때 사도들마저 두려움에 떨며 주저하고 있었지만 빌립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상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마리아 이방인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했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했던 총매자가 바로 집사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비록 집사로서 사도권이 없었지만 그의 복음의 열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었고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끊게 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구스네시에게 명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음전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거부이며 권력자인 내시에게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금권으로 더러워지기 전에 복음이 돈으로 환산되어지기 전에 내시 앞에서 사라졌고 내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과 환희를 깊이 간직하여 에티오피아를 복음하는 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